런이에요. 런 우리가 많이 쓰던 거죠. 런 런인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업 있고 다음에 런 있는데 셋업은 사이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을 작성하고 그리고 드라이버도 작성한 다음에 요두 개를 아규먼트에서 던져주게 되면 셋업이 사이클 앱을 만들어내요. 그죠? 그 사이클 앱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걸 구동하는 것이 런입니다. 그죠? 런 똑같이 메인 넣고 드라이버 넣어서 구동 돌리는 거죠. 그죠? 돌리는 건데 런과 셋업의 차이점은 얘 셋업은 사이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내는 거고 런은 그 어플리케이션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둘다 아규먼트가 동일하다는 거. 그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리턴 값을 보면은 셋업 같은 경우에는 둘다 아규먼트 둘다 동일해요. 메인과 드라이버즈인데 드라이버즈는 오브젝트죠 당연히. 그리고 그 뭐예요? 그키 밸류는 키는 드라이버 네임이고 밸류는 드라이버 펑션이고. 그죠? 요거 중요합니다. 요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펑션들을 엘리먼트로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가 드라이버즈가 되죠. 그 펑션이 하나인 경우도 있고 두 개인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리턴 되는 값 보면은 an object with three properties. 오브젝트가 리턴됩니다. source, sync, run. 요세 개의 프로퍼티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를 리턴하는 거죠. 그 CycleJS 앱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요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죠. 요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run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네, 아규먼트는 둘다 동일하고 리턴 되는 값은 dispose 펑션에서 요걸 이용을 해서 사이클 JS 프로그램을 크리밍 치우는 거 역할합니다. 셋업하고 런요두 가지가 또 OP에서도 OpenShift 플랫폼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